이태원 참사를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혀옵니다. 우리 도와주는 여자 있음 돌아가서 진짜 지금 미안한 느낌만이. 왁지라 씨는 에티오피아 출신. 기계 부품 조립 일을 하면서 엑스트라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거는 내 아빠예요. 이거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.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. 아빠는 진짜 한국에는 완전 좋아하고 한국 노래를 또 아빠는 부를 수 있어요. 뭐 아리라 아리라.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주요 참전국가였습니다. 전투가 유난히 치열했던 강원 북부 산악지역 고지전에 배치돼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. 전쟁 기간에만 3천여 명을 파병했는데 5명 중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. 사상자 비율이 이 정도 20%가 된다는 부분은. 또 하나는 이제 포로가 1명도 없을 정도로. 초전 박살이란 뜻의 까뉴부대. 하지만 참전용사와 가족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. 잦은 내전과 극심한 가뭄으로 에티오피아는 빈곤 국가로 전락했습니다. 지난달 세상을 뜨기 전 SBS 취재진을 만난 맥코넨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. 최근 민간을 중심으로 후원 사업이 벌어지긴 하지만 참전용사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절실합니다. SBS 김희남입니다.